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명인 글을 알고 싶다 진행을 맡은 박명석입니다. 투자명인 글을 알고 싶다는요, 세계 각지에 있는 투자명인들을 찾아서 그들이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투자명인이 되기까지의 그 비법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그 첫 번째 주인공 바로 월가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입니다. 피터 린치는 1969년에 피델리티사의 리서치 애널리스트로 증권가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펀드 매니저로 활동을 했는데요. 1977년부터 1990년까지 13년 동안은 마젤란 펀드를 운영하면서 연평균 무려 29.2%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도 이것이 그의 별명을 월가의 영웅으로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영웅이 된 피터 린치는 오히려 굉장히 평범함을 중시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투자 전략도 이 평범함과 단순함에서 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피터 린치가 가장 선호하는 투자 전략은 10배거, 10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즉 고성장주 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피터 린치는 일상생활에서도 10배거를 찾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쇼핑을 나갔을 때도 혹시 주변에 투자 힌트가 될 만한 것이 없나 이렇게 주변을 두루두루 살피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피터 린치가 좋아했던 주식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을까요? 자, 먼저 평범한 이름을 갖고 평범한 일을 하는 기업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업들 가운데서도 투자자들이 기피하는 업종 내의 기업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다각화되어 있는 스핀오프, 그러니까 한 사업을 독립적인 주체로 분할한 기업에 관심을 가졌고요. 그리고 사양산업에 속하는 기업, 최근에 중국의 환경규제 그리고 펄프 가격 상승 등으로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지주, 골판지주들이 최근에 또 급등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제품을 소비해줘야 되는 그런 기업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오래 쓰면 바꿔야 되는 스마트폰이라든가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사례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또 평범한 원칙들일 수 있는데요. 물론 피터 린치는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자, 우선 이런 기준들을 통과한 기업들 중에서 저평가된 기업들을 골라서 재무제표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잉여 현금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잉여 현금 흐름이 많은 기업들을 골라냈습니다. 자, 잉여 현금 흐름 어떤 건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투자와 연구개발 등 일상적인 기업 활동을 제외하고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말합니다. 이 잉여 현금 흐름을 통해서 기업의 현재 자금 사정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성장 가능성까지 점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셀트리온의 2016년 9월 잉여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10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플러스 2,459억으로 2,567억이 증가한 건데요. 2017년 9월 이후 셀트리온의 주가는 높은 상승을 거듭했죠. 자, 그리고 옆에 보이는 차트는 건설사 대형 5개사의 합산 영업현금 흐름 및 FCF, 잉여 현금 흐름 추이를 보고 계십니다. 2000년대 초반에 보시면 파란색 그래프 영업현금 흐름과 빨간색 그래프인 잉여현금 흐름이 굉장히 높은 수치를 유지를 하다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다시 한번 플러스로 올라오면서 최근에는 영업현금 흐름 그리고 잉여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사려는 주식은 그야말로 전통적인 펀드 매니저들이 피하는 종목들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난 되도록 개인 투자자처럼 생각을 하려고 노력했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다가 어려움을 겪으실 때 한번 기관 투자자를 따라해볼까? 라는 시도를 하시다가 오히려 제 페이스를 잃고 더 큰 위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피터 린치는 개인 투자자들의 장점인 유연한 투자를 10분 활용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또 흔들리지 않고 그 원칙을 지켜냈다는 점이 자신만의 또 다른 장점이 됐다고 자서전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명인 그를 알고 싶다 첫 번째 시간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와 함께했습니다. 물론 명인이라고 해서 그들의 전략이 100%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투자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그 중에 한 가지 정답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니까요. 피터 린치를 비롯해서 앞으로 소개해드릴 명인들을 잘 보시고 나만의 투자 전략, 투자 성향을 키워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명인과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